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해서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채 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유의 제스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난간은 잡았다 놨다 하면서 정정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고, 취재진을 향해서 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제스처죠. 엄지손가락을 몇 번이나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문제없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백악관에 도착을 해서 자, 지지자들과 취재진을 향해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어라 라는 의미 같아요. 이번엔 엄지를 두 손으로 치켜 세우는데, 자, 지금 완치가 됐냐 안 됐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기서 마스크를 잠깐만 벗은 거겠죠? 백악관에서. 계속해서 마스크 벗고 생활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just left Walter Reed Medical Center, and it's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The doctors, the nurses, the first responders, and I learned so much about coronavirus. And one thing that's for certain,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자, 이재명 기자, 바로 좀 물어볼게요. 이거 다 완쾌된 겁니까? 완치된 겁니까? 자, 백악관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완치 평균 일수가 20일입니다. 예. 20.1일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번에 사흘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1일로 봤을 때도 한 6일 정도 된 건데 완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그렇게 봤을 때 완치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메시지, 코로나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코로나는 두려워할 게못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에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롱맨의 어떤 그런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역보다는 정치적으로 지금 퇴원을 한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완치가 안 같습니다. 됐는데도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확진자가 미국이 가장 많죠. 그리고 사망자도 한 2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는 게 과연 미국 사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들게 하는 태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이 논평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실제로 논쟁이 일고 있고요. 주치의는 퇴원 기준을 충족했다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내의 다른 전문가들은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흘 만에 퇴원, 중증 치료제, 또 다른 중증 치료제도 추가 투여한 정황이 제기되며, UC 샌프란시스코 의대 학장 로버트 위터는요,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모두 써야 할 만큼 아픈 사람이 사흘 만에 퇴원을 한다? 또 말이 안 된다. 비판했고요. 밴더빌트 윌리엄 셰프너 의대 교수는요, 퇴원을 거론하는 건 대통령이나 정치적 참모들이지 의사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선 트럼프가 치료법을 결정한 건 아니냐 라고 의심을 제기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에게 백악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상태가 악화해 다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라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격리해서 치료받는 가운데에 공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치료 중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공개한 건데, 자, 뒤늦게 그게 백지다, 연출된 거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진이요,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냥 하얀 종이에 그냥 이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 사인하기 전에 한번 연습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저 뒷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저게 뭐 그냥 백지에 아무 뭐 사인하는 거 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해프닝까지 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자, 김병민 예. 위원님, 미국 내에서도 이게 뜨거운 논쟁입니다. 네. 사흘 만에 완치된다, 예수님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행보를 생각해 보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거한 가지를 꼽으라면 시청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주목하는가에 보이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저 내려오면서 난간을 잡을 듯 손을 내밀다가 얼른 손을 떼게 되죠. 만약에 저 장면에서 난간을 잡으면서 약간 기대서 걸었던 모습들이 연출되면 세상이 언론이 본인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쓸지 잘 알 겁니다. 누구보다. 지금 우리가 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국 정치인의 선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반전에 반전 대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이건 드라마 작가가 쓰라 그래도 이 정도의 내용까지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근데 그 확진이 됐던 순간 이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증시는 또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던 반중국 정서로도 자극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더 멋진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러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미국과 전 세계 방역에 혹시나 더 틈새가 생기는 건 아닐지 건강에도 걱정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트럼프 주치 측은 계속해서 상태가 호전됐다. 퇴원 기준을 절차대로 충족했던 퇴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만약에 정말 백지에다 뭐 연수원은 사진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서류에다 서면으로 사진을 찍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서류 취업을 확인하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장이 분석을 디지털 분석을 해보니까 그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트럼프다운 행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개인 상식으로 볼 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최하 2주 이상, 뭐 20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데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제 TV 토론하고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이제 건강 악화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거에 직접적인 이슈를 미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몸이 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를 치료해라.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중증 환자에 쓰는 약을 처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마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좀 요구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박할수록 빨리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퇴원을 했는데 또다시 입원을 한다랄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선거 참모랄지 아니면 백악관 참모들이 감염이 돼버리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일단 이기고 보자. 나는 무조건 재선을 해야 한다. 그런 좀 강박관념에 좀 쌓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김관산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